인구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인 현실에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지만 도움 강의에는 희망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145강 저출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스승님의 강의로 희망을 가졌으나 문득 스승님께서 설하셨던 우리 국민 한 명당 세계 인구 100명을 이끈다는 1대 100 비율이 생각났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안팎이 된 것을 근거로 계산하면 우리 인구는 7,800만 정도가 되어야 하니 앞으로 통일이 되어 남북한 합치면 대략 8천만 안팎일 듯한데요. 이런 맥락에서 세계 및 한국의 인구가 조정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인류에 1당 100 작용을 한다. 1당 100, 100대 1, 1당 100 작용을 하므로 인구도 비례해서 1당 100 작용을 하고 에너지도 1당 100 작용을 하고 기륭 화복도 일당백 작용을 한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우리 국민이 행복하면 세계 인류 100명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불행하면 세계 인류 국민 100명이 불행하고 우리 국민 100명이 비참하게 죽으면 일당백이면 몇 명이죠? 100명이 죽으면 만 명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잘못되면 세계 인류, 세계 인구 만 명이 비참하게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홍수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참 어이없게 그럼 이렇게 참 우리 국민이 비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근데 BPA로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수재, 풍재, 그런 화재, 이런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라면 1,000명 정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1당 100이니까 우리나라 한 명이 생기면 100명이 생기고 10명이 생기면 1,000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1당 100이 맞죠? 그리고 100명이 만약에 생기면 1만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잘못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행복, 기륭화복, 천지지변 모든 에너지 질량도 1당 100으로 작용을 하고 인구도 1당 100으로 작용을 하고 이 마음 쓰는 에너지 질량도 1당 100으로 작용하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깨우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인류가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지하고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어리석으면 그만큼 인류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공부하고 깨우치고 성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서 나는 인류의 일당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우치고 공부해서 성장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일당 100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치를 알고 항상 인류의 일당 100의 책임을 가졌다는 걸 인식하고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국민을 정말 긍정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일당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연의 이치나 모든 인류의 이치,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강의상 간단하게 한 예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삼천리 강토이고 또 둘레가 보세요. 삼천리 강토이고 이렇게 둘레가 칠천리예요. 직경이 삼천리, 둘레가 칠천리. 3대 7의 법칙으로 딱 남북이 그 우리 금수강산 삼천리 강토가 이 천지도수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나라이며 뿌리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구를 보면 간방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간방. 간방이라는 게 동북한. 동북한이 시 만물, 모든 만물을 시작하고 모든 만물을 마무리 짓는 시 만물, 종만물 하는 그 에너지 뿌리, 그 장소가 바로 동북한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동북한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시만물, 종만물 할 수 있는 위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뿌리의 나라인데 바로 우리나라가 그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뿌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바다가 70%고 육지가 30%고 보세요. 이 여러분이 이 바다가 70%라는 거 달고 있죠? 그리고 육지가 30%라는 거 달고 있어요. 이 도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육지를 들여다보면 산으로 이루어진 그 자연이 산으로 이루어진 자연이 70%고 육지로 이루어진 부분이 30%예요. 그리고 우리는 30% 땅에서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육신도 3대 7로 딱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요. 얼굴에는 7개 구멍이 있고 보세요. 이 손마디도 하나, 둘, 셋, 3으로 딱 이루어져 있고 손가락도 하나, 둘,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목 7뼈, 이 생명에너지거든. 목뼈, 이 경추는 목경자 경추, 경추는 7개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2 흉추, 12달을 상징하는, 그리고 오행을 뜻하는 오, 5개 요추가 있고, 이 5개 이 요추, 미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도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그 도수가 맞아 떨어지고, 전 인류 세계에 비교를 하더라도 모든 자연의 법칙, 그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며 이 남북을 합친 대한민국이며 바로 천손의 나라, 천손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며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뿌리민족이다, 천손의 자손이다, 뿌리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다 이치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지 단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려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분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탓하고 이렇게 참 세계 인류에서 모자란 사람처럼 모자란 국가인 것처럼 막 하급질량으로 몰아붙이고 비평하고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의를 나가본 분도 있고 안 나가본 분도 있는데 한번 회의를 많이 다녀와 보십시오. 우리나라 금수강산, 우리나라 삼천리강토, 우리나라가 가장 조화롭고 정말 경치도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10개국만 다녀오면 우리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좋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 나가면 경치도 좋고 정말 수려한 어떤 그 자연 환경, 풍광 이런 게 좋은 나라들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의 어떤 화려한 경치 때문에 그 나라가 우수하다, 명당이다, 뿌리의 나라다 이렇게 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에 편중된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장가에 가면 그 빼어난 경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봉우리라든가 바위라든가 이 서로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그 경치가 좋습니다. 300m, 500m 그냥 바위로 뻗어 있어요. 그 봉우리로 뻗어 있고 여러분 500m가 한번 봉우리로 뻗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서 500m를 위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봉우리가 높은지. 근데 300m, 500m 되는 봉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위스에 가보면 융프라우인가? 이런 데 가보면 그 말년설, 그 막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경치를 느낄 수가 있고, 저 미국에 가면 뭐 그 무슨 폭포? 나이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 웅장함. 근데 그 웅장함이 왜 생겼는지 압니까? 태고에 지각변동에 의해서 푹 꺼지면서 그 땅이 푹 꺼지면서 그 나야가라 폭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경치가 좋고 수려해 보일지라도 그건 한 부분의 경치일 뿐이고 한 부분의 수려함일 뿐이지 조화로운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행이 갖추어지듯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갖추어지듯이 바로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기 좋은 나라, 금수강산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제 물론 지구온난화로 변화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 금수강산이 조화롭고 오행이 조화롭게 운행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도 오행을 잘 갖추면서 배열이 잘 된 사주가 좋다고 하죠.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예능을 잘하거나 스포츠를 잘해. 그러면 스포츠를 잘할 뿐이지 이걸 좋은 사주라고 평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보세요. 활을 잘 쏘든 뭐 스케이트를 잘 타든 축구를 잘하든 편중돼서 그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서 운동을 잘하거나 예술을 잘할 뿐이지 모든 게 조화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축구 잘한다고 사주가 100% 좋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축구선수 보면 오행이 편중된 경우 많이 있고 유명한 야구선수도 오행이 편중된 경우 많아요. 제가 연예인 이름을 대면 또 이렇게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 제가 많은 연예인 상담을 해보았는데 역시 편중된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면 그 편중된 에너지로 한 분야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름대로 능력을 갖췄을 뿐이지 인생이 조화로운 건 아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팔자를 어떤 사람을 칭하느냐? 오행을 잘 갖추면서 뿌리를 받고 안정된 구조로서 운로가 좋고 가장 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득되는 역할을 하는 팔자를 우리가 제일 좋은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분야의 재주가 좋다고 그 사람을 좋은 팔자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냥 재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든 소련이든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미국이든 러시아든 스위스든
뭐 캐나다든 장점도 많이 있지만 편중된 부분이 많이 있고 수려한 부분이 있지만 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편중됨이 아니라 정말 자연 모두가, 그러니까 자연 모든 일체 운영이 천지 자연에 부합되어 있고 대자연 운행 법칙에 부합이 되어 있고 3대 7의 법칙에 부합이 되어 있고 바로 뿌리 그 지구를 보면 동북한 뿌리에 위치한 나라이고 바로 천손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당백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꽃이 한 뿌리에서 10개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 이 뿌리에서 꽃은 100개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꽃은 100개, 1000개도 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뿌리에서, 이 뿌리는 하나예요. 이 뿌리는 하나인데 이 뿌리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꽃이 100개가 피었어. 그러면 이 뿌리하고 꽃하고 비교하라면 이 뿌리는 일당 100 아닙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이 꽃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이 꽃이 많은데 이 뿌리는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든 100개든 꽃을 피워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뿌리는 일당 100 작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뿌리의 나라고 뿌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뿌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처이기 때문에 일당 100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확실하게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